Everybody get up.최신 인기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느낌 있는 남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러브게임에서 러브를 담당하고 있는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느낌 있는 클래스 이어갈게요. 이제 시작해. 워드 클래스 오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필이 팍팍 오는 공민지 씨의 클래스입니다. 2009년 역대급 걸크러쉬 컨셉의 2NE1 막내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고요. 탈 아이돌적인 댄스 실력은 물론 랩도 잘해 노래도 잘해 다 잘하는 만능 뮤지션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신곡 러블리에서는 작사까지 다 해버린 찐 뮤지션 공민지 클래스. 3년이란 공백기를 깨고 러블리로 컴백한 공민지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넌 왜 거기 서 있어? 자, 3년이란 공백기를 깨고 러블리하게 컴백한 그녀 공민지 씨 어서 오세요. 오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지 씨 러브 게임에 출연했어요. 예예예. 아, 우리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예, 정말 김숙 씨하고 걸그룹 그때 했을 때 네네. 리더하고 했을 때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언니스 네. 같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그래서 정말 영광이다. 공민지 씨와 그렇게 많은 사실 또 후배잖아요. 말하자면 가수 후배 김숙 씨 뭐 전부 그때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공민지 씨 너무 그리웠는데 아, 네. 다음에는 소연 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노래를 제가 너무 헤매가지고 선배님 노래 괜찮으시죠? 아, 노래를 한음으로 해가지고 아, 랩은 어때요? 랩은 그러면 아, 그건 생각을 못해봐요. 랩으로 하면 되죠. 랩은 한음도 괜찮습니다. 진짜 느낌 있게 네. 아, 공민지 씨가 얘기하니까 믿음이 확 가네요. 많은 분들이 공민지 하면 춤신춘관 예, 네. 그리고 막내 뭐 아,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생각하셨을 텐데 이번에 러블리라는 곡에 작사를 하면서 러블리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춤이 좀 없어가지고 아. 아쉽긴 했어요. 저도 살짝 네. 아쉽긴 했어요. 아쉬웠거든요. 근데 네. 일부러 노린 건가요? 네, 이번 활동 약간 맛보기처럼 아. 약간 선물로 드리고 그래. 제대로 맛보기 이후에 이제 제대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네.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네. 안 나와서 살짝 노래를 하면서 내 보컬이 이 정도야 아. 이렇게 한 번쯤 좀 인지시켜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그 춤신춘망의 공민지 씨가 보컬로 정말 너무 멋진 목소리로 하, 노래 진짜 잘해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예, 너무 러블리로 좋아요. 컴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잠시 후에 또 음악에 관한 이야기는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공민지 씨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테마를 정해봤습니다. 1994년 노래대 1994년생 가수입니다. 공민지 씨가 9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래가 1994년에 큰 사랑을 받았는지 공민지 씨 태어난 해에 또 반대로 가요계 동갑내기 94년생들 가수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크로스 차트로 지금부터 음악을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1994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이분한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핑계를 대면 혼쭐 날 것 같아요. 사이다 가창력 박미경 씨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1994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흐르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공민지 씨는 뭐 그냥 몸만 흔들어도 스웩이네요. 아니 진짜 뭔가
이렇게 뭔가 느낌이 너무 멋있다. 와, 어깨선이 살아있어요. 아, 오늘 사실 박미경 씨 춤만 이 곡에 보다가 지금 네. 민지 씨의 춤을 보니까 정말 20년 정도 된 곡이거든요, 이 곡이.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해서 춤을 출 수 있나. 저는 약간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 흥이 막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진짜 안무가라는 그죠. 느낌이 들어요. 오늘 그러면 계속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나오면은 제가 그냥 신나게. 느낌 그냥 총 14개의 필레로. 곡이 나오거든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14번의 다른 춤이 어떻게 나올지. 네네. 그렇죠, 그렇죠. 고민지 씨에게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경 씨는 그 특유의 리액션 때문에 그쵸. 20년 뒤에도 광고를 찍잖아요. 맞아요. 백수단 선배님 그렇죠. 무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이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민지 씨도 혹시 원하는 광고 있으신지 뭐 2NE1 때부터 다 포함해서 본인 활동 다 솔로까지 포함해서 아 이런 광고가 좀 나한테 어울리겠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약간 청량한 탄산음료 톡 쏘는 톡 쏘는 사이다 막 이런 네, 사이다. 그런 느낌 아 거기에 막 또 춤 멋있게 추어주면 진짜 멋있는데 아니면 랩을 하던가 재밌겠네요 네. 청량한 음료를 원한다 네. 혹시 뭐 멘트 생각나는 거 있나요? 멘트요? 나의 댄스는 청량하다. 댄스 보여주세요. 댄스 보여주세요. 댄스. 야! 나의 댄스는 청량하다. 나중에 이거 붙여드릴게요. 정말. 네, 멘트와 함께 어떻게 웨이브를 뒤로 타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못해. 우리 못해. 못해. 여러분 나중에 붙여서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SNS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댄스는 청량하다. 계속해서 1994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이분의 깨끗한 미소에 많이 설레죠? 맑음 에너지 뿜뿜하는 오마이걸의 효정이 1994년생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Yeah.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가 흘렀고요. 살짝 춤을 보여줬습니다. 공민지 씨가 원곡의 안무와 상관없이 본인의 그냥 느낌을 네. 살짝 춤으로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느낌을 보여주시다가 살짝 늦게 말하셨어요. 너무 느낌 부리시다가 본인의 멘트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설레가지고. 진짜 좋은 곡이에요. 네. 여기 효정 씨가 이제 너튜브 정이 언니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민지 씨도 민지 TV를 제가 네네네 봤는데 정말요. 뭐 거기 춤 저는 그때 뱃가이 이런 게 참 인상적이었고 또 브이로그 한 것도 봤거든요. 네네. 우리 팬들한테 앞으로 또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홍보 좀 부탁드려요. 이제 제가 학원을 하고 있어요. 댄스 네.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 이제 학원생 친구들과 함께 제가 댄스 어떤 비디오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커버는 아니고 그거랑 좀 다른 느낌인 거죠? 네, 약간 좀 더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네. 근데 공민지 씨 안무가 너무 저는 좋아서 공민지 씨가 안무한 그런 곡들도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가끔 제가 직접 짜거든요. 네. 안무를 짜가지고 학생 친구들한테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 그 비디오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학원이 어느 쪽에 있으신 여기 거죠? 목동에 있어요. 목동이요? 몇 개의 반이 있나요 혹시? 되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송 댄스, 힙합, 어반 댄스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 뭐 지인 할인 이런 거 괜찮은가요? 해드립니다. 네. 지인? 진짜 네, 지인 할인 오실 거죠? 무슨 박아야죠? 선생님 일단 어머니와 상의를 한 후에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민지 TV 보면은 그 춤 보여준 데가 그 학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네네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니까 진짜 한번 근데 저는 진짜 한번 시간이 맞으면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한번 상담 받으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민지 TV에서 네. 우리 공민지 씨의 많은 춤과 안무의 역량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1994년 노래 6위 갑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한 편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마음까지 정화되는 노래 화이트의 화이트가 1994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화이트의 화이트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94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선 프로 아이돌, 무대 아래선 티격태격 케미가 돋보이는 그룹이죠. 비글돌, B2B의 1위니 1994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비투비 무비 흐르고 있습니다. 이룬 씨는 래퍼, 팀 내의 래퍼지만 보컬도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뭐 DJ처럼 뭐 이런 진행도 잘하고 만능 엔터테이너거든요. 우리 민지 씨도 뭐 작사 되고 춤 되고 노래 되고 뭐 다 되잖아요. 안무 되고 선생님 되고 선생님 되고 다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러블리에서 저는 중간에 그래도 랩을 좀 넣어줄 줄 알았는데 사실 전혀 랩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또 국민지 씨의 랩이 네. 그리웠는데 특별히 랩을 안 넣고 뺀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약간 좀 더 저의 보컬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저의 음색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고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다음 이제 앨범에서는 찐으로 이제 랩과 춤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찐이야. 아 근데 진짜 찐 기대하고 있는데 살짝 스포 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센 캐릭터로 나옵니까? 아니면 뭐 제가 요즘에 라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멋있다, 느낌으로 멋있다. 네, 한번 도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민지 씨랑. 라틴 댄스에다가 네. 춤에 랩까지 하면 살짝 나오시는데요? 라틴 너무 어떻게 잘 어울려요. 진짜 예전에 그 아이들이라고 그 춤 커버한 거 파이어 그거 보셨죠? 그 무대. 네네네네.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후배들이. 어휴,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성장했구나. 후배들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너무 끼도 많고 보면서 더 뿌듯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막 그런 친구들도 라틴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네. 네, 보셨죠? 네네. 근데 이제 공민지 씨가 정말 라틴을 맘잡고 하게 되면 정말 최고의 또 라틴 하면 춤이 또 댄서 그죠. 최고인데 너무 찐이 나타난 거죠. 기대합니다. 민지 씨 빨리 컴백해주세요. 네. 네네. 이번에는 1994년 노래 5위 공개할게요. 전주만 들어도 농구장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농구 코트가 떠오르는 김민규의 마지막 승부. 1994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김민규 마지막 승부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드라마가 난리가 나면서 이 곡이 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드라마 OST 하면은 또 민지 씨가 OST 불렀잖아요. 네. 근데 또 모르시는 분도 처음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느낌으로 녹음은 그때 쉽게 작업이 된 건지 어땠습니까? 제가 OST를 그때 처음 도전했을 때 확실히 그
이게 장면 장면마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묘사하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려운 또 드라마였잖아요. 에이. 드라마가. 에이.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민지 씨의 보컬인지 모르고 듣는 분들,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랑을 좀 해주세요. 그 예. 목소리 찐이에요. 찐이야. 그 OST 처음에 곡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걱정도 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꼭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여가지고 그런데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 근데 궁금하게 OST를 하시면 그 드라마를 무조건 챙겨보시는 겁니까? 어때요? 네, 전 챙겨봅니다. 그러면 그 배우들 막 연기할 때 내 목소리가 싹 이제 감정선에 깔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면은 저도 너무 신기해요. 내 목소리가 그 장면에 딱 나오는 게 그리고 또 너무 그거에 걸맞게 연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여러분 드라마 역적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네. OST 검색해서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공민지 씨의 보컬이 널리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21의 막내였던 공민지 씨가 아니거든요. 막내는 잊어라. 막내는 잊어라. 여러분 우리 보컬 공민지 씨로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994년생 가수 5위 공개할게요. 레드벨벳에서 순한 맛을 담당하고 있는 캠이죠. 레드벨벳의 94즈 슬기 웬디가 1994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레드벨벳 빨간 맛 틀고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이 생각나는 시즌송이거든요. 민지 씨는 여름 겨울 중에 어디를 더 좋아해요?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활동을 한다면 그냥 이열치열 여름으로. 여름으로. 네. 아, 그 댄스 막 춤추고 힘들어도 더워도 네. 이열치열로 네. 여름. 파이어하게. 파이어하게. 정말. 예. 슬기 씨가 7년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또 슬럼프 중간에 있었고 우리 공민지 씨도 중간에 슬럼프 네, 있었을 있었어요.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근데 그냥 미친 듯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들어도 언젠가 이 순간이 끝나겠지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슬럼프가 있어도 그냥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와. 성격이 정말 이렇게 든든하고 묵직하고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공민지 씨가 정말 그냥 꿋꿋하게 맞아요. 본인을 컨트롤하면서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공민지 씨를 또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또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슬럼프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예. 또 공민지 씨의 극복한 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 요즘에 좀 이제 너무 막 지친 분들이 그죠?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 약간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지치는데 이 말 미친 듯이 연습해라 이 말 듣고 네. 다시 미친 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젠가는 끝난다. 맞아요. 끝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계속해서 1994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남사친, 여사친이란 없다. 우리 무슨 사이야?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노래 피노키노의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가 1994년 노래 4위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 게임 공민지 씨 함께하고 있고요.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공민지 러브게임 혹은 공민지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1994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무대 컨셉 찰떡 소화는 물론 연기에 예능까지 잘하는 파워 연예인 걸스데이 해리가 1994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썸띵 흐르고 있습니다. 해리 씨는 놀라운 토요일에서 큰 사랑 받고 있거든요. 네. 뛰어난 예능감으로 공민지 씨도 아, 나 여기 한번 나가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탐나는 예능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먹는 거 어? 되게 미식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먹방? 네. 아 요즘에 뭐. 좀 즐겨보는 먹방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골목식당 프로그램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골목식당 백종원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네네. 시식단 있거든요 거기에. 시식단도 있고 뭐 거기 휴게소에서 하는 또 아, 그런 네네네. 뭐 만남의 광장 그것도 네. 있고 네네네. 근데 요리 가끔씩 하는 좀 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요즘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한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만족스러웠던 요리 뭐 있습니까? 전 그 단백질 음식을 다이어트 네. 하다 보니까 많이 먹어야 돼서 아, 좀 추천해줘요. 그 연어를 네. 간장 소스로 해가지고 견과류 묻혀서 먹는 아~ 게 있어요. 간장 구이. 그러면 간장에 졸여요? 네네네 졸여서 네. 견과류 뿌려가지고 네. 연어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치킨 그 닭가슴살만 많이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너무 이제 지겨우니까 네. 그때 연어를 네. 아, 혹시 또 추천해보고 싶은 음식 있어요? 이제 몸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먹었던 것 중에 이제 좀 약간 샐러드인데 좀 맛있게 먹고 싶을 때 네. 우삼겹 샐러드 해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삼겹 샐러드요? 네. 오, 삼겹살이에요? 우삼겹 이게 소고기 삼겹살 같은 건데 아~ 그거를 약간 양지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이제 후라이팬에 구우면 금방 구워져요. 네, 양지를 그 삼겹은 금방 금방 예. 구워지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샐러드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 그래 오리엔탈 소스 같은 거나 아~ 이런 거 넣어서 먹으면 그러면 마트 가가지고 우삼겹을 달라고 해야 돼요? 양지를 네. 달라고 해야 돼요? 우삼겹 그 팩으로 팔아요. 아, 팩으로. 네, 알겠습니다. 나 그 우삼겹을 몰랐네. 어, 민지 씨 감사드려요. 아, 네. 우삼겹 모르셨어요? 어, 몰랐어요. 아~ 저는 양지는 따로 간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기는 하는데 네네네네. 샐러드하고 우삼겹을 같이 합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 여러분 뭐 다 이렇게 먹어보고 운동하고 한 네. 공민지 씨가 알려준 아. 팁이라서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1994년 노래 3위 공개할게요. 둘이 뛰어버린 날이 진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의 해보다는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반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내 반쪽은 어디 있는 거니? 이 당시에 반쪽 많이 찾았죠. 전 국민을 춤추게 만든 노래 투투의 1과 2분의 1이 1994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1과 2분의 1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반쪽 댄스를 좀 전에 잠깐 공민지 씨가 보여주셨는데 스웩 있어. 그리고 공민지 씨는 옛날 막내 때부터 모든 춤을 추어도 섹시하다라는 말이 유명했잖아요. 아, 근데 네. 지금 이제 또 오히려 커서 추니까 귀여움을 네. 장착하고 있네요. 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어렸을 때가 더 성숙했던 것 같고. 아, 네. 네, 귀여움인지.
귀여움이 있습니다. 러블리 또 컨셉이 좀 미스테리하고 좀 신비주의 컨셉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약간 조금 끼를 뿜뿜할 수 있어서 저의 애교도 보여드릴 수 있고 약간 그러니까. 귀여움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애교 보여드릴 수 있을 우리 팬들한테 응원해달라고 혹은 또 팬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짧게 귀엽게 애교 버전으로 남겨주세요. 우와. 카메라 보시고 내 팬들아 우와. 사랑해 고마워 함께 아우 난 정말 오래 살길 잘했다. 난 진짜 아 국민주 씨 진짜 이런 모습을 내 살생전에 보게 될 줄이야. 난 진짜 어머 나 너무 당혹스러워요. 왜? 나는 국민주 씨를 10대 때 봤잖아요. 아, 네. 정말 그 파이어하고 막 다리 찢기 그렇죠. 하고 예. 이럴 때 봤을 때 맞아요. 난 이런 날이 올 걸 상상을 못했어요. 아주 식은땀이 났네요 갑자기. 아니 근데 저는 내 팬들아 이 네 글자에 죽었습니다. 아, 내 팬들아. 근데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원래 이렇게 러블리한 처자였네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센 캐로만 봤네요. 맞아 예. 맞아. 아 러블리한 모습 정말 오래오래 소장할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 앵콜이다. 앵콜이다. 여러분 잘 보셨죠? 나중에 영상으로 꼭 확인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1994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춤신 춤왕 걸크러쉬란 수식어는 잠시 내려두고 공민지 그 자체에서 나오는 러블리함을 봐주세요. 러블리 매력 한도 초과한 공민지가 1994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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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이 곡입니다 여러분. 공민지 러블리를 잠깐 들려드렸어요. 중간에 좀 전에 들은 우 러블리 러블리 유아 이 부분은 네네. 챌린지로 많은 분들이 또 맞아요. 도전하잖아요. 네. 혹시 잘할 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오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사랑스러움을 뿜뿜 보여주시면 되고요. 네. 수기 언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조금 바꾸셨어요 네. 안무를.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러블리 러블리 유아 이렇게 러블리하게 끝났는데 네. 러블리 러블리 유아 이렇게 바꾸셨거든요. 되게 네. 스웩 있게. 아 근데 뭐에도 스웩 있네요 민지 씨. 아, 그래서 저도 산드라 씨 한 러블리 챌린지 정말 아~ 사랑스럽게 했잖아요. 네, 아, 너무 산드라 예뻐요. 씨. 예. 네. 그래서 산드라 씨한테 저는 공민지 씨 얘기 또 많이 듣잖아요. 아, 네. 언니들이 늘 자랑스러워하는 후배라고, 그러니까 막내였다고 아. 늘 든든하다고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 예. 언니 최고. 예, 진짜 이번에 제가 러블리 공민지 처음에 그거 뜬 걸 보고. 이게 우리 그 막내 공민지가 맞나? 라고 아~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딱 오픈되자마자 러블리 딱 자막이 뜨는데 웨딩드레스 같은 아~ 화이트와 네, 막 맞아요. 꽃잎이 막 올라가는 영상이어가지고 네. 이게 맞나? 싶었는데 처음에 곡 멜로디 이렇게 받았을 때 느낌 어떠셨는지. 근데 기존에 저희가 2NE1 음악 중에 그런 발라드풍의 노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아파라든지 예. 그런 음악들이랑 뭔가 약간 느낌이 비슷해서 전 되게
친근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롤리하고도 살짝 비슷하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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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런 발라드 곡도 또 사랑을 많이 받았고 라디오에서는 맞아요. 신청곡으로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사는 쉽게 써졌어요. 어땠어요? 제가 그 전에 그 공백 기간 있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렇게 딱 잘 맞아져가지고 뭔가 저도 저의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고 또 팬들한테도 위로를 해주고 싶은 그런 음악이어서 이번에 잘 이렇게 잘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작사에. 진짜 이 음악을 계속 또 들으니까 그 21 예전에 또 그런 예, 느낌 정서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예. 그래서 박봄 씨가 퀸덤에서 그 미지 맞아요. 씨가 보낸 영상 메시지 보고 네. 막 눈물 흘리고 이거 보셨죠? 네, 네, 네. 그때 방송 보면서 느낌 어땠어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왠지 이 영상을 보면 언니 울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래서 그냥 동영상에서도 언니 울지 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 그 타이밍에 울더라고요. 그 말이 울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너무 그 많은 아이돌 걸그룹 아이돌 중에서 혼자서 그렇게 모든 퍼포먼스 보여주고 했던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네. 대단하다고 정말 생각했어요. 네, 네. 진짜 대단한 일 한 거죠. 맞아요. 정말. 뮤직비디오 때 가장 고생한 씬 있습니까? NG가 유독 많았다거나. 제가 그 센 캐릭터 표정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러블리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자꾸 썩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명 일명 썩소라니요. 아 예뻤어요. 아름다웠어요. 의상을 정말 오프숄더도 입고 네. 끈으로 된 것도 입고 맞아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도 정말 많이 입고 예, 러블리한 네. 의상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고 네. 그런 러블리한 이제 드레스들을 막 입어보니까 되게 낯설고 나 아닌 것 같고 막 이랬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다들 그걸 보면서 민지 예쁘다 네. 민지 되게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그런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원래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애교만 봐도 원래 장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그걸 꺼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러블리나 뭐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애교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컨셉이 미스테리하고 좀 센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예. 실은 제가 언니들한테도 정말 그런 예전에 21 TV 같은 데서 또 예. 애교를 많이 부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방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 원래가 내재돼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팡 네, 터지는 거죠. 예. 러블리 활동하면서 이 러블리함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1994년도 올해 2위 공개합니다. 사회 문제까지 노래한 찐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이 교실 이대화가 1994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아 여기에 우리 고민지 씨가 춤 춰줘야 되는데 정말 지금 그냥 얼핏 봐도 스웩 넘칩니다. 야, 이게 선이 살아있어요. 아 진짜 멋있다. 남자보다도 더 파워가 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1994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매일매일 리즈 갱신을 해서 내일이 리즈란 말이 나오죠. 국민 첫사랑 수지가 1994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수지 홀리데이 흐르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주로 뭐 하면서 지냈어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예. 강아지랑 산책하고 좀 약간 힐링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네, 열심히 일하고 뭐 만들어 먹고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의 힐링이죠. 에이. 이 수지 씨야말로 솔로 앨범 내고 요즘에도 뭐 가끔씩 또 댄스 동영상 올려주고 뭐 영화 드라마 연기자로도 뭐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 민지 씨도 다양한 도전하면 뭐 뮤지컬이라던가 뮤지컬도 너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너무 하고 싶고 저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뮤지컬 역할이랑 이번에 다라 언니 그래. 하는 거 또예요. 네네. 거기 갔었잖아요. 네, 그쵸? 봤어요. 네. 그런데 언니가 하는 걸 보고 저도 약간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네. 어떤 캐릭터 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뮤지컬 영화가 시카고라는 에? 시카고. 네. 아니, 근데 거기에는 생캐들이 걸크러쉬 많이 나오잖아요. 어울린다. 거기서 확 다리 찍고. 오! 맞아 맞아. 뭐 그런 것들. 다리 찢어지시나요 지금? 어때요? 네 아직도 찢어집니다. 아, 시카고 관계자 여러분 우리 김민지 씨가 진짜 춤대고 노래대고 연기대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시카고에서 연락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카고. 예, 우리 네. 산다라 씨하고 나중에 유닛 같은 거 하면 참 좋은데. 너무 좋죠. 예, 네. 반대적인 제가... 느낌도 가지고 있고 서로. 맞아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도 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언니한테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나중에 다라 씨하고 공민지 씨하고 유닛 제가 응원할게요. 오. 왠지 근데 나와야죠,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왠지 정말 왠지 유닛으로 나와야죠 여기. 그러네. 유닛으로 나와야죠 진짜. 네. 네 뭐 여러 좋죠. 조합들이 있지만 사실 뭐 21이 전체가 다 같이 무대에 설 수 있다면 가장 그게 좋지만 네. 그래도 저는 다라 씨하고 공민지 씨의 유닛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1994년 노래 1위 공개할게요. 공기반 소리반 창법의 창시자 JYP 박진영씨의 날 떠나지마가 1994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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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날 떠나지마 흐르고 있습니다. 박진영씨는 뭐 청혼가 뭐 너뿐이야 뭐 어머님이 누구니 뭐 많은 곡들이 있는데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불리거든요. 또 우리 공민지씨가 폴킴의 네.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네. 축가로 불러준 적이 있어가지고 아 오늘 한 두 소절만 가능합니까? 아, 네. 저희가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그냥 공민지 씨 스타일로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너무 우리가 궁금하다. 항상 남성 보컬로만 듣다가 이제 공민지 씨가 또 하면 완전 느낌이 달라가지고 예, 네. 부탁드려요. 5, 6, 7, 8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와, 와 너무 멋있다. 와 진짜. 아 정말 여러분 공민지 씨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아 빨리 2NE1 그 완전체 해서 뭐 예전에 댄스곡도 좋지만 네. 그 예전에 우리 라디오에서 많이 틀었던 그런 2NE1의 발라드 곡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확 와 드네요. 저도 듭니다. 아 진짜 이제는 그리워. 내가 지킬 테니 하는데 네. 진짜 막 뒤로 숨고 싶고 네. 아, 이 여자만 있으면 나는 살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 우리 공민지 씨의 매력이에요 그게. 아유, 감사합니다. 막내지만 사실 굉장히 지주 같은 느낌? 아니시는 언니는 저한테 네. 전봇대라는 별명을 맞아요. 맞아요. 전봇대요? 네, 전봇대. 정말 꿋꿋하게 네. 네. 지지해주는 맞아요. 지켜주는 역할. 네. 저는 그래서 다라 씨한테도 늘 그렇게 든든한 막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막내지만 그냥 정말 전봇된 거예요. 진짜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럼 우리 공민지 씨 없으면 퇴니언도 없습니다. 예. 아, 너무 그립네요, 진짜. 그리워요. 예. 그리워해요. 그리워요. 한 번만 해줘요. 그리워해요. 와~ 네. 여러분
여러분 이 보컬이 그리우시다면 국민지 러블리를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동이다. 이 곡을 몇 년 만에 라이브로 들어보는지 몰라요. 그렇네요. 진짜. 11년 됐죠 국민지 씨. 그렇죠. 소름 돋았어요. 그리워요. 정말 나도 너무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우리 팬들한테 한마디 네. 짧게 남겨주세요. 11년 동안 국민지 씨를 든든하게 전봇대처럼 정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진짜. 있는 팬분들께. 팬들도 전봇대네요. 그럼요. 정말 팬이 없으면 국민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한결같이 바람피지 않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잠깐만요. 월드와이드한 연기를 누리 죄송합니다. 네, 월드와이드한 인기를 누리기 위해 피땀 눈물 다 쏟아낸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RM 제이홉이 1994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온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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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공민지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민지 씨 오랜만에 네. 저하고 진짜 오랜만에 진짜 방송했잖아요. 오랜만이었어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아니 항상 오면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정말 역대급 재미를 다 쏟아내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공민지 씨 자주 나와주세요. 그리고 네. 또 새로운 컨셉의 새로운 음악으로 빨리 컴백해 주시길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이제 맛보기 했으니까 빨리 나와주셔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쉬지 않고 열심히 나오도록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팬들한테 애교 있게 끝인사 부탁드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러브게임 민지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끄디끄디 민지. 공민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러블리 러블리 you are. 와, 안녕. 안녕.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러브 게임.